자, 나루토 스톰퍼. 자, 오늘 연습 리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루토 관전 모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좀 그런 것도 실험해보고 여러가지 관전 시스템도 테스트해볼 겸 이렇게 가벼운 연습 리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분은 영균, 루인, 노잼, 유미르, 킴스, 유레카, 나나시, 케인 총 8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 붙은 거는 인터넷, 쓰시는 인터넷입니다. 관전 모드가 개인 화면으로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조금 더 좋으신 분을 이렇게 제가 미리 다 표시를 해둔 거예요. LG나 KT 쪽으로 이렇게 관전을 하도록 하겠고, 자, 8강전은 안쪽 라운드가 3전 2선승제, 바깥쪽 라운드가 단판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쪽 라운드는, 게임 라운드는 3전 2선승제지만요. 자, 그리고 4강전은 안쪽 라운드 역시나 3전 2선승제, 그러나 8강전과 다르게 단판전이 아니라 바깥 라운드는 총 3전 2선승제로 진행합니다. 자, 결승전은 안쪽 라운드 3전 2선승제, 바깥 라운드 5전 3선승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여러가지 리더 체인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해설을 조금 다시 초보가 된 그런 기념으로 거의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아주 BGM 없이 아주 잔잔하게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완전한 연습 리그입니다. 자, 그러면 영규님과 루이님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이거는 정규리그 아니고 나도 리더 체인지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그를 여는 거여서. 근데 유튜브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캐릭터 선택 화면이기 때문에 자 이제 봐도 되겠네요. 자, 영규님은 이루카를 고르셨고요. 자, 루이님은 히나타를 고르셨습니다. 사실 NG가 났기 때문에 루이님이 캐릭터를 바꾸면 안 되는데 루이님이 캐릭터를 바꿨어요. 영상을 두 번 녹화했는데 말이죠. 분명히 영규님은 캐릭터를 바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의 이루카를 이미 봤기 때문에 약간 이루카에게 유리한 카드를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 좋습니다. 루이님 아주 좋아요 지금. 자, 체력도. 아, 그러나 자, 일단은 뭐 기폭찰 이런걸로 지금 인수를 지금 어그로를 잘 끌었어요 영규님. 자, 내지 같은게 저렇게 공중에서 8개천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지요. 그 대신 저걸 끊게 되면은 차크라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점은 있습니다. 자, 둘 다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카운터에 이어서 카운터 어택을 때렸었는데 오히려 히나타에게 썰렸습니다. 자, 기폭찰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죠, 루인. 아, 옆으로 잘 돌아갔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 영규님이 상대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루이님이 가줄 필요가 없는 게 자신이 더 체력이 많거든요. 아, 약간 캐릭터도 상대 먼저 보고 그렇게 골랐는데 이제 와서 착한 척 루이님. 자, 근데 거의 이루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플레이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네요. 굉장히 단순하네요. 예, 아주 해설하기 용이합니다. 아주 쉬워요. 예, 아, 역시 이루카 쓰레기죠. 거리가 이건 아닌데요 영규님. 자, 좋아요 루인. 루인 아주 좋습니다. 자, 제대로 큰걸 한번 들어갔어요 지금. 아, 각성까지 들어갔죠. 아, 여기선 이제 더이상 이루카를 쓰지 않겠다. 오히려 지금 팀오일을 맞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각성 가주면서 굉장히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오이! 아, 바꿔치기 잘했어요. 야, 근데 영규님 이제 바꿔치기 없어서 이거 근데 모르는 게 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영균 바꿔치기 생겼네요. 자, 루인이 바꿔치기가 역으로 없는데. 아, 이게 여기서
어, 제대로 잘 들어갔어요. 마지막 한타 싸움에서 역시 미수입니다. 역시 구미예요. 자, 정신 없습니다, 아주. 자, 이루카 저지 진짜 영준님 잘하네요. 예. 지금 사실 이루카 하는 게 없어요. 들어와, 들어와, 여기 안으로 들어와. 저기소 자체가 근접에서나 약간 중거리에서 안 닿아요. 약간 근중거리 안에 정확히 들어와야 돼. 야,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체력은 안 되기 때문에. 아, 잘 맞췄죠, 영균. 자, 그리고 이 게임 자체는 속성 효과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볼을 맞게 되면 저렇게 지속 딜이 들어가요. 이거, 어우! 잘 가드했어요. 리더 체인지를 해야지만이 저물을 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여러모로 지금은 영규님이 근데 바꿔치기가 많아서. 아, 카운터 좋아요. 자, 기폭차. 와, 루이님 지금 기폭차를 잘 뛰어넘었어요. 그대로 내려갔으면 기폭차에 맞을 뻔했죠. 정말 얄밉게 잘해주고 있어요. 아, 루인 맞았어요. 아, 내가 다 화난다. 자, 여기서 한 마리 딱이 나는데. 아, 지금 이미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사망할 것 같습니다, 레지. 매우 힘들어 보여요, 루이님. 상황이 썩 좋지 않죠? 또 저짓하고 있어요, 영규님. 상대가 한 방이면 죽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저짓을 하고 있어요. 아! 와! 거의 연습 리그에 인성 쓰레기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 연습 리그에 벌써부터 이걸 캐릭터를 만들어내요. 자, 이렇게 해서 영규님께서 루이님을 꺾어내고, 아,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노잼님과 유민우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님은 나가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바로 나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나루토 관전 시스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모든 이렇게 유저들 이렇게 다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쭈카다 했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이잖아. 경과식에 준비하는 데만 이렇게 걸린 거예요. 자, 나루토 스톰퍼 해설 개초 관전태 연습 리그. 자, 다음 8강전 매치는 노잼님과 유미르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아주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자, 노잼님의 시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에 가겠습니다. 레디 갑시다. 자, 과연 노잼님이 이길지 유미르님이 이길지 한번 봅시다. 상당히 흐름이 빨라서 제가 따라가기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양쪽 모두 다 캐릭터 굉장히 빨리 골랐어요. 자, 노잼님은 라스트 우체 사스케, 그리고 유미르님은 중2병 사스케 고르셨습니다. 서포트는 뭐 둘 다 금수죠. 이쯤 되면 거의 사륜하니 진리가 아닌가. 자, 시작했습니다. 야, 둘 다 서포터부터 잘 시작한 네, 쓰고 시작했어요. 자, 지금 노잼님 리더 체인지 썼어요, 페인으로. 야, 확실히 빠르죠?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아주. 긴장하면서 봐야 돼. 아, 만상천인! 저 캐릭터 사스케 같은 경우에 평타 모션에 만상천인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이용을 했어요. 자, 하지만 반면에 유미르님의 사스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 화둔 조심해야 되겠고요. 화둔이 그 대신 거리 제한이 있네. 저건 굉장히 안 좋네요. 라스트 사스케 화둔 거리 제한 별로네요. 자, 이타치를 교체한 유미르. 자, 공중에서 노잼 페인. 자, 아카츠키 전이 돼가고 있는데 다시 리더 체인지를 했습니다, 노잼. 다시 리더 체인지를 해주는 페인. 자,
굉장히 리더 체인지가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리더 체인지를 해주고 있는 노잼. 자, 사스케로. 자, 아, 페인 좋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가드가 깨지는 바람에 추가타를 못 넣었어요, 노잼. 저는 개인적으로 유미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유미르님은 임요한 같은 선수기 때문에 한번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거든요. 어, 군대도 갔다 왔어요. 어, 아, 오이! 아, 유미르! 아, 거의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거의 불태워버렸어요. 상당한 역시 실력자입니다. 상당한 실력 보유하고 있어요. 저 정도 체력이면은, 한 줄 정도 체력이 있으면은, 어, 충분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데요. 자, 바꿔치기는 유미를 많거든요, 지금. 아, 아니에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지금 상황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자, 어, 그러나, 그러나, 어, 야, 그러나 노잼님 지금 이거 불데미지 때문에 지속 딜이 들어. 아, 바꿔치기 없는 거 잘 땄어요. 만상천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갈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갈 거예요. 아, 유미르 한 줄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팀 오이. 와,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유미르 살아남았어요. 수리건 받고 죽을 것 같은데요. 아, 거의. 아, 이렇게 해서 노잼님이, 어, 타이밍을 정말 잘 하시네. 어, 자, 이렇게 해서 노잼님이 유미르를 꺾고 4강전에 아,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어, 잘 봤습니다. 예, 아, 타이밍 정확히 봤어요. 어, 거의 근데 평타 공격이 한 줄 반이 들어갔어. 어, 한 줄이 들어간 것도 거의 대박이었는데 한 줄 반이 들어가면서 그냥 뭐 바꿔치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어, 자, 다음 경기는 킴스니가 유레카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스케 자체가 만상천이니 평타 모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평타만 쓰면, 그러니까 상대가 바꿔치기 없고 평타만 이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카드긴 하죠. 가장 좋긴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절대 몰리면 안 돼. 어, 그렇게까지 몰리면 진짜 힘들기 때문에. 자, 다음은 킴스니가 유레카님의 경기인데요. 자, SK 대 LG의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LG를 봐야겠어요. 자, LG의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당 SK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자, 함부로 보면 안 되겠고. 자, 다음 경기는 킴스니가 유레카님의 경기. 제가 유레카님의 실력은 좀 잘하는데 킴스님의 실력은 진짜 하나도 모릅니다. 어, 자, 과연 킴스니가 유레카님의 경기 어떻게 될지. 어, 레디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자, 화면은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은 사스케를 많이 고르네. 어, 어차피 사스케 시리즈가 많아서 말해줘도 상관없어. 자, 거의, 거의. 자, 어린 나루토 대, 어,
영어나 만화경 사료 난 사스케죠. 한글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 작품은 아마 그럴 거고. 아, 유력한님 오비토도 같이 고르셨네요. 오비토도 같이 고르셨고요. 노마골드라고? 노마골드님 없어 여기? 노마골드님 없죠? 킴스님 노마골드 아니잖아. 아우, 카운터 택 좋아요, 김스님. 야, 김스님이 상대적으로 힘들 줄 알았는데 잘해주고 있어요. 김스님이 정말 상대적으로 힘들 거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불타고 있어요. 자, 들어옵니다, 유레카. 유레카님이 근데 거의 모든 게임을 진짜 잘하시는 유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스님 쉽지 않을 것 같아. 리더 체인지 써주면서 연계해주는 콤보 좋고요, 유레카님. 자, 차크라 채워주면서. 자, 하둔도 한번. 상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견제해주는 부분 좋아요. 야, 카운터 좋습니다. 자, 근데 킴스님은 지금 이런 카운터도 좋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좀 연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계속해서 체력이 달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공중에서도, 아, 유레카님 그 중에서도 기폭차를 잘 던졌어요. 굉장히 상대 격차를 지금 잘 벌리고 있습니다. 자, 김스님도 뭐 아직은 뭐 많이 벌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티모이가 먼저 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유레카님의 바꿔치기를 뺀다면은 김스님이 티모이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공중전에서 김스 좋고요. 자, 다시 오비토. 아, 리더 체인지. 자, 바꿔치기 써주고요. 아, 김스님 바꿔치기 없어요. 유레카 밀어주는데. 유레카! 유레카 마지막 바꿔치기 썼어요! 자, 지금 김스님 서포터 사스케가 한번 긁어주면서 유레카님 딸 수 있는 거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순간이 됐어요. 내 해설이 돌아오는구나. 내가 돌아오네. 자, 아, 그러나 여기선 힘들어요. 자, 근데 이게 김스님이 절대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화둔 맞았어요. 지금 화둔 쓸만했죠. 왜냐면 상대가 계속해서 들어올 걸 예측했거든요. 왜냐면 킴스님 바꿔치기 많았기 때문에. 유레카님 원거리 계속 견제를 했어요. 저건 분명히 나를 따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체력이 지금 한 목숨을 내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르게 킴스님이 유레카님을 따야 돼요. 그렇게 체력이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사실 킴스님이 체력이 4라면 유레카님 5거든요 그니까 4분의 1밖에 더 많이 없는 거예요, 체력이. 저 4분의 1이면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 체력바가 대충 이제 4분의 1 정도 남았다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였고요. 자, 좋아요. 야, 킴스 잘 몰아쳤어요. 지금 좋은 점은 체력이 지금 많이 잃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잃지 않았어요. 자, 이거 거의 마지막 경기인데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요. 자, 유레카 지금 서포터를 잘 봤어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김스. 자, 들어옵니다, 유레카. 하둔 있죠? 아, 예, 서포터한테 맞는 바람에 데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굉장히 지금 상당히 빠른데요. 자, 공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방금 킴스님 바꿔치기를 안 썼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 이거 들어가요! 아, 옆으로 피하지만 않았다면 들어가. 왜냐하면 바꿔치기 없는 순간이었거든요. 자, 그래도 킴스 좋아요. 자, 그래도 킴스 좋아요. 유레카도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지금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김스 많이 때렸어요. 여기서 역전 가나요? 공중까지 때려주고 거침없이 가고 있어요. 거의 나루토 2000연탄에 가까운 37연탄을 때려줬어요. 유레카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바꿔치기, 마지막 바꿔치기까지 썼어요. 화둔 막아주고요. 연달아 화둔. 이제 김스님 들어갈 거예요. 저 화둔 끝나면 들어가죠. 아, 여기서 서포터 막아주고요. 유레카 어떻게 해서든 바꿔치기 채워야 돼. 안 그러면 각성도 괜찮죠. 아, 각성가도 플레인 좋아요. 하지만 들이대면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이 판정은 좋은데 다음이 없어요. 아,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있었어요. 유레카님 각성한 다음에 바꿔치기를 채운 다음에 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거는 전혀 실드가 안되기 때문에 스사노오로도 못 이기죠. 아, 유레카님 이번 판을 이기려면은 어느정도